병인일주 여자야. 네.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 놓고. 인이 뭐예요? 12 운성으로 보면. 이 뭐야? 길당자재. 또 12 신살로 보면 지살이잖아, 지살. 그죠? 장생이고 지살이니까 엄청 바쁜 사람이죠. 지살도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데는 많은 사람이야. 응? 영마가 그러잖아, 그죠? 그냥 재미로. 나는 모르잖아. 재미로. 당신은? 이게 무슨 말이요? 터널이니까? 응. 이해가 돼요? 상체고 하체야. 이제 이해되나? 상체고 하체야. 여자니까. 에이, 하체가 터널이 길다. 터널이 어디야, 하체?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는 모르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맞거든. 근데 그거 어떻게 그게 나와요? 그래.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전방, 금방 내가 가르쳐 줬잖아. 길장자재. 예? 장생지란 말이야. 하더라도 또 길게 해야 돼.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가 이 공망이야. 일진이 만약에 사다 그런 것들면 사의 원래 충이잖아, 그죠? 지금 공망이 되면 충 안 돼. 이 공망이잖아요. 날라가 없어진데 뭐를 때린단 말이야. 공망되어 있으면 충 못합니다. 언제 충 되느냐? 해일이 되면 사회 충하고 요때 때린단 말이에요. 자, 용신이 쇠를 극하고 응을 생하면은 나한테는 극을 하고 상대한테 생하니까 상대를 도와주죠, 그죠? 그건 나하고 인연 없단 말이야. 그리고 용신이 공망이면은 출공 후 합일의 일이 이루어진다. 12 운성 배웠잖아요, 그죠? 12 운성도 육회에서 써먹습니다. 특히 묘지 같은 건 중요하죠. 용신이 사지에 들면은 살지 못하고 절되면은 끊어지고 이어지지 못한다. 용신이 묘에 들면 나오지 못하고 충이 안 되면은 아예 나오질 못하는 거야. 자, 입고 되면은 병점에는 낫지 않고 실물점이나 도둑이나 도망점은 못 찾으며 송사점은 구속이 된다. 여자점에는 행실이 부정하고 입고 되면은 고를 충해야 나타난다. 그러니까 진술충면은 충이 안 되면은 못 나오죠. 자, 병을 만나면은 일의 산실, 병점에는 약효가 없고 손재한다. 돈이 안 된단 말이야. 자, 기란효가 동하여 장생. 장생이면은 아주 길하고 병점에 손이동해 장생이면은 약을 쓰면 효과가 있다. 병점에는 있잖아요. 관이 질병에 해당되죠. 관을 극하는 게 뭡니까? 손이죠. 손은 병을 두드려 잡는 거니까 뭐예요? 의사, 간호사. 약에 해당되죠? 병을 극하는, 그죠? 그 손은 의사, 간호사, 약에 해당되는 거야. 손이 왕하면은 약을 쓰면 금방 효과 있는 거야. 병원 가도 바로 낫는단 말이야. 병점에 관이동해 장생이면은 병이 깊어진다. 장생은 길장자를 했죠? 긴 병을 앓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요럴 때는 관이 묘절되는 날 병이 낫는다. 병하고 끊어진다 이 말이겠죠. 82쪽 새응로는, 자, 새는 내점에는 새가 용신이야. 상대를 볼 때는 응을 봐야 됩니다. 자, 자기 점에는 새가 용신이고 응은 상대방을 나타낸다. 새는 항상 왕해야 길하며 새와 응이 비화 상생되거나 합되면 길하다. 새효를 회두생하면 길하고 회두극하면은 불길하다. 제일 먼저 점을 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한테는 제가 처고 여자한테는 관이 남편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살펴야 되지만은 먼저 새하고 응하고 살펴가지고
앞부부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쉐어이 서로 합되면 부부 관계 좋네. 충되면 부부가 안 맞는 거야.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업하잖아요, 그죠? 아, 지금 사업 그레츠하고 뭐지 마음이 잘 맞네. 그레츠하고 영 틀어져 가지고 안 맞네. 사업이 순조롭게 되네 안 되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쉐와 응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쉐응이 형충파 월파. 월파가 뭐 월파입니까? 월파가 뭐예요? 무조건 대답하고 있어. 월파가 뭐야? 전부 다 몰라요? 무신월이면. 아, 됐어. 아, 그렇지. 무신월이면. 효에 충하거나 월이 효를 충하는 게 월파야. 또 일진이 효를 충하는 거 일파인데 그걸 암동이라고 해. 전에 말했을 건데. 했는데 다 까먹었어 지금. 월파는 월이 충을 하니까 그 달에는 일이 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이 지나야 일이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월파는 그 달 내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달 지나면은 이루어진다. 일파는 일하고 효하고 충되는 것은 그걸 암동이라고 해. 암은 어두울 암자야. 동은 움직일 동자지요. 보이지 않게 다시 말하면 암암리에 동해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걸 암동이라고 합니다. 그래 일진이 충하는 걸 암동이라 합니다. 그것도 동한 거하고 똑같이 보여. 쇠효가 상효에 있으면은 상효는 몇 효가 상효예요? 예? 육효. 일효는 초효라 그랬죠, 그죠? 다른 말로 육효는 상효라 그래. 상효가 동하면 어때요? 골치 아픈 일이지, 그지? 상효는 머리니까. 그죠? 신경 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쇠효가 상효에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고 구진이나 등사가 있으면 꿈자리 사납다. 쇠에 등사가 붙어 있으면 또 관하고 등사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꿈자리가 사나워. 당신이 요즘 꿈자리 사납네 하면 맞아요. 용신이 쇠열을 생하면 뜻하는 일을 성취하기가 쉽다. 용신이 쇠열을 극하면 나하고 인연이 없죠. 만약에 쇠열을 극하고 응을 생하면 나한테는 등을 돌리고 상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행국이란 말이야. 암동효가 타유에서 생시하면은 암암리, 안 보이게, 그죠? 암암리의 길하고 암동효가 극시하면은 암암리에 흉하다. 근데 암동 이거는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자가, 이게 만약에 형이라 합시다. 이건 재잖아, 그죠? 예? 좌우충이잖아. 일진이니까. 암암리에 일어나니까. 이게 뭐 형은 뭐예요? 호시탐탐 보이지 않게 내 돈을 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이 조심해야 되는 거야. 형, 뭐야? 주변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야.